지난 1월 22일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 원인이 합선에 따른 전기적 요인이라는 경찰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. 충남경찰청은 화재 현장에서 전기 배선과 전기 히터 등 세 곳에서 단락흔을 발견했지만 어디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단정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장 관리자와 상인 등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방화나 실화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.